예, 12회 기출문제 실무시험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주식회사 하늘테크입니다. 예, 컴퓨터를 제조하고 예,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책을 보시고요. 1번부터 예, 문제를 예,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에 해당된 내용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050 주식회사 슈퍼전자. 그 다음에 동시 사업자 등록 번호 넣으시고요. 대표자명 넣고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 거래처 원장을 정밀 조사했더니 오류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거래처별 초기요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요를 클릭합니다. 자, 외상대출금 좌측에서 누르고요. 자, 문제에 따라서 수정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 268만 원을 외상대출금 주식회사 강원 268만 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받으러 주식회사 강원 268만 원으로 수정할 것. 자, 이 말은 외상대출금에 있는 강원 거 자료를 삭제하고 예, 받으러에다 강원을 넣어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삭제를 누릅니다. 자, 빨간색이 사라졌어요. 차액이. 받으러에 가서 F2 코드를 누르고 주식회사 강원을 선택한 다음에 268만 원을 넣습니다. 차액이 사라진 걸 확인합니다. 똑같은 방법이네요. 두 번째 외상매입금 주식회사 부산 거 820만 원을 삭제하고 F5 삭제. 네, 이걸 지급어음에 가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자리는 한글 먹지 않으므로 F2 코드를 눌러가지고요. 단축키 F2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 F2. 예, 820을 입력합니다. 차액이 사라지면 됩니다. 3번입니다. 만기 보유증권 투자자산 계정 과목의 대체적교 7번.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예금 입금으로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좌측 계정 체계에서 투자 자산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코드 및 계정 과목에서 만기 보유증권을 클릭합니다. 대체적교 번호 7번.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네, 다음 문제 2번 일반점표 입력입니다. 일반점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내용은 채권 채무의 거래처 넣고요. 예, 회계 처리해서 그 다음에 적교 중에서 타기장 대처는 적교 번호 8번을 입력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2월 9일입니다. 아,
날짜 입력하는 방식은 예, 사용자 선택사항이고요. 저는 답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오라고 일까지 다 넣고 있습니다. 전 직원, 관리직 30명, 생산직 70명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3명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게 동의후생비인데요. 관리직하고 생산직을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관리직은 3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5315에서 150만 원 처리하시고 생산직은 7535에서 700, 350만 원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의후생비로 처리하겠습니다. 관리직 판매관리비. 자, 그 다음에 생산직 제조원가 511번.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자, 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 3명병원.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어도 카드로 결제 시에 거래처란에 카드사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5일. 2015년도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55만 원이 당사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그 금액이요. 회수가 되면 해당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 전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은 받은 돈을 일단 쓰시고요. 대변인 무조건 대손 충당금 쓰면 돼요. 해당되는 채권걸 골라야 되므로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109번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월 24일입니다.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초의 주식을 한 주당 2만 원에 100주를 매입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며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한다. 다 써줬네요. 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죠. 200만 원이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죠. 이 수수료 비용을 이렇게 선택하러 가면, 이게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해서, 회사가, 예, 금융업, 그 증권회사라면 이걸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지만,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하라고 그랬죠? 예, 984번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1% 2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예, 3월 2일입니다. 기업은행에 에이판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 금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원금 5천만 원이고요. 이자 수익 400만 원. 세금 뗀거 61만 6천 원. 우리가 이자 받을 때 이렇게 세금 제하고 받으면 이거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 지문에 써져 있어요.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게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리해보죠. 자, 선납세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61만 6천원 제하고 받은 거죠. 당좌예금 계좌로. 5,338만 4천원. 이렇게요. 뭐 받은 겁니까? 그러면 정기예금 통장 해약하면서 원금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자죠, 이자.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전체 금액을 쓰셔야 되고요. 그중에 세금 제하고 받은 겁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3월 10일입니다. 태성산업과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중 300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의 임차 보증금. 거래처 태성산업을 넣고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300, 대변의 당좌예금 700 이렇게 되겠죠. 6번을 보겠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주식회사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다. 공사대금 1억 원중 60%는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보험으로 결제하였으며, 어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어음이 상품하고 재료 사온 거라면 이제 지급어음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건물이 완공됐으므로 건물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차변의 건물입니다. 1억이죠? 대변에 미지급금을 써야 돼요. 지급어음 아닌. 그 주의. 어음 나오면 한번 신경 씁니다.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겠습니다. 자, 메뉴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바꿉니다. 4월 27일입니다. 노을 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과금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세금계산서 과세분 받았네요. 51번입니다. 자, 공급가액에 200을 넣고요. 이제 부가세 20 되고, 노을 빌딩을 넣고, 이제 전자란에 열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에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혼합을 해야 되겠죠? 하단에 기본값으로 온재료가 나오는데 회계처리에 온재료가 아니므로 임차료로 바꾸고요. 임차료 영업분익과 판매관리비, 대변에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4월 30일 문제. 영업부에서 거래처 신축 공장 건물 준공식에 선물로 제공하기 위해 냉난방기 한 대, 3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식회사 카이마트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보니까 불공이네요. 예. 접대비잖아요. 그렇죠?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불공으로 넣습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자, 불공, 매입에 불공입니다. 54번. 냉난방기 350, 35만 원. 카이마트. 전자란에 여하고, 불공의 사유는 이게 접대잖아요. 접대. 접대니까 4번. 자, 그리고 분기에는요, 혼합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보통 예금 통장에서 됐다고 그랬으니까. 자, 온재료가 아니고 접대비가 되는데요. 영업부 거래처 그랬으니까, 판관비 접대비를 하시고, 부가세 공제 안 되므로 부가세 대급금 안 뜹니다. 포함해서 처리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입니다. 글로벌 상사의 주식회사 글로벌 상사의 구매 확인서의 밑줄 의해서 제품 700만 원어치를 예상으로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글로벌 상사는 이제 수출 대형 업체가 되겠고요.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이거 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매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12번 영세입니다.
판 물건 이름을 쓰시고 700에 부가세 0%. 글로벌 상승. 전자라는 예를 하고, 이게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이기 때문에 그 영수일 구분 3번이죠. 크잭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분기에는 외상 2번. 제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입니까? 2번 하면 외상 매출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거 4번 보겠습니다. 5월 8일입니다. 기계장치 취득 공가 2,500, 처분 시점 감가상각누계액 1,660만 원짜리를 주식회사 강원에 6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기계장치 처분에 대한 대금은 30일 후 받기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시에 먼저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처분 금액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많이 틀리셔서 다음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공가 2,500만 원에서 감가상각누계 1,660. 장부 금액이 840만 원짜리죠. 취득공가에서 감가상각누계를 먼저 빼서요. 장부 금액이라고 쓰시고, 그거 840입니다. 이거 600에 팔았던 게 600에. 부가세는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므로 600이 회사가 가져갈 것이므로 600만 원이 처분 금액입니다. 회계에서. 그러면 840짜리를 600에 팔았으니까 손실이 얼마예요? 240. 이걸 미리 알고 간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분기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론편에서 여러 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 처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론편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틀을 좀잘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나오면 이게 일반 전표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부가세 빼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감가상각한 유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대변에 그 유형자산을 쓰시고 취득공과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받을 돈을 쓰는 건데요. 이게 부가세가 붙어 있을 때는 이제 받아야 될 돈이 부가세까지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가세가 있는 거래라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이 계정 과목만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인데도요. 회계 처리가 상당히 많이 틀리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싸게 팔았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싸게 팔았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입각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계산한 대로 240만 원의 손실이에요. 자, 11번 과세입니다. 기계장치라고 써야 되겠네요. 거래처를 입력하고요.
전자라는 열을 하고 분괴 3번 혼합을 합니다. 분괴는 혼합이 되겠네요. 예. 아주 지저분하죠. 예. 분괴가. 부가세 끌고 내려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출은 기본값으로 환경 등록이 제품 매출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제품 매출로 나오는데 이제 기계 팔았으니까 기계 장치로 바꿉니다. 유형 자산이잖아요. 기존에 나온 것을 수정해서 쓰셔야 돼요. 취득원가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취득원가를 확인합니다. 2,500. 그 다음에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들어가요. 확인을 해서 1,660. 차변에 이제 받은 돈을 쓰는 건데 30일 후 받기로 하다 그랬으니까 외상으로 판 거죠. 상품하고 제품이 아니니까 이건 미수금이고 미수금의 금액은 이제 부가세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0이 됩니다. 이 중에서 600만 원만 갖고 60은 국가한테 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죠. 자,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 240 결국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돼요. 이거 문제를 중요 표시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5월 16일. 주식회사 오라상사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 1,600만원어치를 공급받고 영수일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영수일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대금은 공급일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예. 영수일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의 영세입니다. 52. 원재료 1,600만 원 오라상사 전자라는 열을 하고 재료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거는 외상매입금이 돼야 되죠? 2번 하시면 가장 빠른 분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경일 컴퓨터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부가세 포함해서 440에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인 BC카드 결제하였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함. 그러면 카과 하라는 말이네요. 카과. 매입의 카과. 57번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을 때, 카드 공제받을 수 있으면 57번이잖아요. 컴퓨터라고 치시고 건별 카과 현관은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440 넣으면 돼요. 유형에 카자가 들어간 걸 고르면 중간에서 카드사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BC카드 고르고요. 자, 분괴는 이게 카드 결제했으니까 외상이잖아요. 예. 카자가 유형에 카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온 물건이 상품이나 재료가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회계 처리를 미지급금으로 하고 싶다면 분괴번호 4번입니다. 예, 4번 하면 미지급금 그리고 중간에 선택한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사온 물건만 바꾸면 돼요. 기본값이 온제로인데 이거 컴퓨터 이름은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으로 바꿉니다. 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6월 15일 영업 부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30만 원의 현금 납부액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다. 자, 일반전 입력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6월 15일을 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처리했네요. 이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바꾸면 끝입니다. 쉽죠? 2번 보겠습니다. 6월 20일 주식회사 호이컴에 제품 20대를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대당 판매 단가는
25만 5천 원이 아니라 22만 5천 원으로 확인되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해야 되겠네요. 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단가만 고쳐주시면 되죠. 6월 20일 치시고 단가를 25만 5천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예, 되겠습니다. 예, 다음 거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결산 정리 사항이고요. 결산 정리 사항 문제 중에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는 내용은 5가지죠. 기말의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이렇게 5가지입니다.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3번이 결산자료 입력에 넣어야 될 내용입니다. 1, 2번은 직접 분개하셔야 되고요. 자, 1, 2번은 일반 전표 입력에 넣어서 사용자가 직접 분개하는 거고, 이를 수동 결산 분개라고 그러고요. 3번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개되므로 자동 결산 분개라고 합니다. 수동 결산 분개를 먼저 해야 되므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치시고요. 1번부터 분개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주식회사 대금에 대한 외화 차입금 1,000만 원, 1만 달러 계산되어 있다. 그럼 이거 차입했을 때 환율이 1,000만 원 나누기 1만 달러 하니까 1,000원이었죠? 그런데 결산 시 환율이 변동이 돼 있네요. 1,200원. 갚아야 될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안 좋은 겁니다. 환율이 200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를 평가하도록 돼 있죠. 환율 변동분 200원만큼 회사가 손해가 발생되는 거고, 그 이름이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평가 시에 사용합니다. 계산은요, 계산은 200원 곱하기 만 달러,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차액만큼만 평가하는 겁니다. 이만큼을 더 갚아야 되므로,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를 넣으시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기말 시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85만 원이다. 기준의 소모품 270만 원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모두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85만 원어치가 남았다라고 그랬으니까 미사용분은 자산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에서 미사용분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요,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죠. 1월부터 12월, 결산자료 입력의 날짜 1월부터 12월을 치고, 하나씩만 넣으면 돼요.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실사한 금액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의 제공품에다 실사한 금액 850을 넣고, 기말의 제품에다가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나머지 데이터에 들어온 걸 계산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꼭 회계 처리하라고 F3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자, 1번. 1월 중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는 현금 출납장입니다. 장부에서 현금 출납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1호를 입력해요. 예,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자, 그리고 올계란을 봅니다. 하단에 유입, 유출 이렇게 돼 있죠. 유입에서 유출을 뺍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도 계산기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이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클릭하셔서 이거 사용하실 거라면 이 숫자를 안 쳐도 되거든요. 입금 쪽이 유입이니까 입금 쪽에 올계를 클릭하고 복사합니다. 복사는 컨트롤 C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다 붙여요. 계산기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맨 위에, 항상 맨 위에 표시됩니다. 그 다음 빼기 하고요. 올계 쪽에 있는 출금이 유출이니까 얘를 클릭하셔서 또 컨트롤 C.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그 차익이 나옵니다. 네, 정답은요, 9730만 663원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관련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매입과 관계되는 공급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세금계산서로 해서 물어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쪽에서 조회할 수도 있고요.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회가 됩니다. 이게 편하실 대로 조회하시면 돼요. 부가가치 탭을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편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겠습니다. 자, 매입 탭을 눌러야 됩니다. 이번엔 매입. 1월부터 3월이고요. 질문은 공급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급가액 쪽에 금액을 봅니다. 2억 6,644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예, 거래처하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부조회 어느 장부로 가야 될지 모르면 장부조회 그 핵심 정리나 또는 장부조회 이론편의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실기편의 파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면 좀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누릅니다. 날짜를 입력할게요. 1월 31일 현재 그랬으니까 1월 31일을 두번 치고 맨 마지막에 1월 31일만 들어가면 앞에는 어떤 날짜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습니다. 1월 30일 현재니까. 예. 그래서 편하게 1월 31일 두번친 겁니다. 외상매출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 잔액을 알고 싶은데 그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그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전거래처를 조회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전거래처를 조회하고자 할때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액을 봐서 숫자가 제일 큰걸 찾아내시면 되고요.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